버스 타고 가는데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한글로 적혀있어요. 가라토시장이라고. 근데 나는 이왕이면 초밥을 먹고 싶었는데 금포 1밖에 안 된다네. 내가 배는 못 먹었지만 기념품은 먹고 간다고. 내용물이 오늘부터 일본 시골 가는데요. 일단 부산에서 배 타고 시모노세키로 갑니다. 발권 마감까지 지금 30분 남아가지고 빨리 가야 돼, 빨리. 오후 9시에 하마유라는 배 타고 다음날 7시 반에 도착하고요. 이? 다시 나왔는데? 선착장이 부산역에서 바로 이어지거든요. 미팅! 겁나 멀어요! 가다가 숨지는 줄! 오늘 편도로 이용하신 거 맞으세요? 네, 편도로. 오늘 세금 2만 천 원 있으신데 카드랑 현금 어느 쪽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카드로. 암튼 배안은 은근 까리뽕쌈함. 오호호. 오락실, 노래방, 자판기 300엔 1700, 1800 뭐 그 정도 하겠네. 역시 술도 있다잉. 한 캔에 300. 오, 담배도 파네? 잠깐만, 이용하지 말라는데 이거 그러면 신분 좀 확인을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벌써 움직였네. 하하, 정시 출발한 줄 알았는데 한 10분 정도 일찍 뜨는 것 같아요. 진짜 간다. 너도 당분간 안녕이야. 오, 이런 느낌이구만. 일단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배 하나 가져가야겠어. 한국어 대응이 잘 돼 있군요. 뭐 별로 물어볼 건 없었고. 그러게, 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래. 특이하게. 근데 저는 뭐 땡전 한 푼 없어서. 으아, 일본이야. 지금 시각 8시 51분인데 7시 45분에 내렸단 말이야. 이심 때문에 1시간을 있었네. 와, 내릴 때는 비 왔었는데 지금 잠깐 그친 상태고 일단 버스 타고 숙소 가가지고 이 짐 좀 어떻게 좀 하고 움직이지 싶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카라토 시장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노세키의 목적은 카라토 시장입니다. 카라토 시장. 그리고 이 동네가 보고가 유명해가지고 뭐 보고 요리를 먹어라 뭐 어쩌고 막 얘기하던데 일단 그것도 기회되면 먹는 걸로 하고, 어차피 시모노세키는 내일이면 또 갈 거거든요. 시모노세키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먹어라 하는 거랑 이제 동네 구경 잠깐 가볍게 둘러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 근데 확실히 습하긴 습하다. 진짜 이 동네도 진짜 한 어항 하시네요. 예. 이날은 날씨가 엄청 변덕스럽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는데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비비비비. 와, 미친나이가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떡하냐 오늘.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숙소 안에 있어야겠는데. 택시 납승장. 아, 진짜. 아까는 그렇게 물폭탄이더만 지금은 또 멀쩡하네. 이러다가 다시 또 막 엄청 쏟겠지. 시모노세키 특징 첫 번째, 의외로 한글이 많다. 한국어도 잘하고. 봐봐, 한글로 적혀있어. 가라토 시장이라고. 근데 나는 이왕이면 초밥을 먹고 싶었는데 금포 1밖에 안 된다네.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뭔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를 좀 제대로 먹어볼까. 되게 썰렁하네. 나를 완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버거다, 버거. 버거 배. 55,000원. 이렇게 해서 55,000원. 적당히. 살짝 양이 적은 것 같아요. 먹고 싶긴 한데, 아, 생각보다 비싸네. 한 끼에 5만원을 태울 수가. 얘나 찍어야지. 야, 대체적으로 비싸다. 여기 있는 사람들 뭔가 다 내처럼 갈 곳을 잃은 것 같아. 괜히 메뉴판 봤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해산 카이센동 2,400엔. 이거 하나만 줄 거 아니야. 세트도 엄청 비싸네. 기본 2,000엔부터 시작하네. 내 예산은 2,000엔이었는데 미니멈 2,000엔부터 시작하면. 아, 좀 여기 그냥 얼굴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거 못 먹으면 어떻노. 기념사진 찍으면 되지. 짜잔. 여기가 편점이 높아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오픈런 했는데, 오픈런 11시 반에 여는데 11시 31분이 하자. 어머머. 안녕하세요. 은지야. 자연스럽게 구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도 거친 분이 쓰시. 아, 서 아리아타 자이노.
뭐 먹지? 닭이랑 돼지, 생선, 기한 한정. 일단 얘 킵 하고. 제가 시킨 게 하루에 8그릇밖에 안 나온다 해가지고 한번 시켜봤거든요. 육수가 약간 생선을 써가지고 비릿한 건 아니야. 비릿한 건 아닌데 약간 생선의 그 진한 육수랑 토핑에 돼지고기가 있어서 생선과 돼지고기의 오묘한 조합에 그런 맛이 났거든요. 되게 신선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시킨 게 닭껍질 겨자라고 완두 시켰거든요. 식감이 되게 특이하더라고. 나는 바삭한 걸 기대했는데 얘는 약간 좀 질긴? 그 겉은 바삭한데 물면 살짝 질기면서 안은 육즙 가득 가득한 고기가 꽉 차있는 그런 만두였습니다. 와 진짜 잘 먹었다. 생각보다 양이 많네. 와 아무튼 밥은 다 먹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더 이상 뭔가 할 게 없다. 가라토 시장 그거 하나만 보고 왔는데 지금 가라토의 치마가 저런 식이니까 어째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사관이 여기에. 시모노세키를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볼거리가 다 몰려있어. 그래서 동선이 되게 짧아. 단순하고 그건 진짜 좋은데 만약에 그걸 다 봤다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니 내 계획은 체크인을 하고 편의점에 들려서 주전부리 사서 하루 마무리 숙소에서 하는 걸로 끝이었는데 편의점이 걸어서 15분이래요. 말이 15분이지 이거 왔다 갔다 하면 30분은 좋게 걸리는 그 워킹이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음. 그 안내하는 언니가 15분 좀 걸리긴 하는데요 하면서 바닷가로 산책할 수 있는 이 산책로가 있으니까 여길 따라서 가면은 그나마 15분이 길게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편의점 갔다가 이제 좀 있으면 또 해질녘 되니까 해지는 거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부산 같습니다. 이쪽 편은 용도 같고 이쪽 편은 부산역 아니면 감천 약간 그런 느낌. 이 유사한 집 말해. 편의점 들어오니까 바로 앞에 버거 특산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버거회도 못 먹었는데 특산품이라도 먹어보자 해가지고 몇 가지 함 씹어봤습니다. 야 진짜 버거가 들어가 있네. 오 야 이게 뭐야. 아 이렇게 해서 먹을까지롱. 지기제 짜잔. 오늘은 이렇게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이지 맞다 아이가. 아유 식어도 맛있네. It's beautiful. 혼자 있었으면 방구석에 아이패드나 폰 켜놓고 유튜브나 보면서 밥 먹었겠지. 공상밖에. 근데 지금은 이 뷰를 보면서 먹으니까 그냥 아무 잡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이 주는 여유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거랑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하하 난 얘가 제일 무서워. 내가 배는 못 먹었지만 기념품은 먹고 갔나. 오 야, 내용물이 포장에 비해서 내용물이 좀 작아 보입니다. 하하 어쩔 거야. 이 집 다 흩어져가지고 이 정도? 14개입니다 예. 14개인데 얘가 얼마였냐면 엥? 이게 540? 이라고. 한 5,000원 하겠네. 환율 낮으니까. 5,000원. 야, 5,000원이면 이거 하나 얼마 먹으라고. 엄청 작아. 내 새끼 손가락 많아. 어쩔 거야. 아, 알코올 섞인 고체 쥐포. 근데 좀 짜다. 살짝 그리고 비릿해. 이거 단독으로 먹기엔 좀 그렇다. 야, 그리고 이거. 야, 나 이거 좀 겁나는 거 아나? 아, 나 흘렸다. 야, 안에 이거 실화가 와.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이런 걸 알아. 영국에 장어 젤리 있다 얘가. 그게 살짝 이런 비주얼이거든. 근데 그거는 젤리니까 아니 약간 그 젤리 젤라틴 어쩌고 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는 술이니까 알코올을 와우. 아 냄새 맡았는데 생선 냄새 난다. 꼬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고거의 꼬리.
마실만하네. 도수 안 세고 찌포 맛이 남. 찌포 술에서 찌포 맛이 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까 그 뭐고 주정부리보다 얘가 훨씬 나. 얘가 되게 호불호 갈릴 것 같은데 불호가 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문득 설명서를 다시 봤거든요. 어? 얘가 전자레인지 2분 돼야 되네? 아 이런. 아 이거 마시는 방법도 이 QR코드 이거 스캔하면 되네. 아 근데 난 이미 땄는데 어떡하지? 와 끓기 직전까지 가열한 후. 아 지느러미를 꺼내 원하는 온도로 드세요. 아 이거 지느러미 꺼내야 되네. 큰일 났네. 아 근데 이대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예. 이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샀을 때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느러미. 이거는 계속 먹어라. 그래, 지느러미 그 계속 넣고 마시기에는 좀 뭔가 찝찝했어. 버리지 못하겠네. 암튼 이렇게 시모노세키까지 와가지고 쉽게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알차게 나름 있다가 갑니다. 다음에는 시마네 있을 때 정말 가고 싶었던 신사가 있었거든요. 거기 갈 겁니다. 거기 진짜 가고 싶었는데 멀어가지고 포기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 시마네에서 그 시골살이 했을 때. 매우 기대가 되는 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후구.